이거 바로 찍어야죠. 오래간만에 새우 규배추. 아, 먹음직스럽게 잘 구워져 나왔습니다. 마치 무스테이크 같은? 운행을 자주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근데 되게 예쁘게 잘 되어 있네요. 여자분들 오시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제 탁심 광장에서 영상을 마쳤는데 오늘도 탁심 광장에서 시작합니다. 이름이 추천해 준 맛집에서 점심을 먹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제 왔던 이스티클랄 거리인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며 와씨 문 닫았다. 지금이 일요일이긴 한데 구글에서 영업 중이라고 나왔거든. 제가 이 멀리까지 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기가 이제 음식을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선택해서 먹는 자율형 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마지막 날인데. 근데 이름이 또 소개시켜준 음식점이 워낙 많으니까 어제 갔다가 안 갔던 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와서 자리가 좀 기울었네. Here. Let me see the menu. 시작부터 그냥 뭐 또 카페 메뉴만 보이네. 뭐 오늘 밥을 먹으러 왔는데 진짜 카페가 맞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커피랑 디저트 하나 하면 이거 180 이라이 먹을 수 있는 세트가 하나 있네요. Then if I select this, can I take it among this? San Sebastian good. Good? San Sebastian. San Sebastian. Okay. Did you recommend this? Yeah. Then this and the coffee. Coffee, sugar, no sugar, medium sugar. Medium? Medium sugar. Medium sugar. Bon appetit. Yes. San Sebastian이 나왔고, 트리키에시 커피입니다. 물도 같이 나왔고.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 두 번 마셨죠. 아, 독해요. 오우, 세다 세. 저는 커피를 잘 못 마시는데 이게 세트 메뉴가 있어서 시켰던 거 같아요. 제가 다 먹고 나서 전 봐도 되겠다. 추천해 주던데 이거나 먹어보죠. 졸지에 아침에 카페에서 시작하네. 치즈케이크인데 마치 무스케이크 같은? 맛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아. 세상에 정말 그 진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나 보다. 저는 예외입니다. 처음에 좀 강해서 그렇긴 한데 커피 자체는 막 되게 맛있어요. 우리가 먹던 커피랑 다르게 좀 텁텁한 발견이라고 해야 되나? 커피 가루가 잔뜩 들어간? 그래서 저번에 그 커피로 점도 보기도 했었는데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커피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커피 디저트 맛집이네요. 저 1967년에 생긴 걸로 나오던데 여자분들 오시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기가 전차 타는 곳인가 보다. 아마도 여기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 같고 기념사진 찍는 사람들도 있고 운행을 자주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아, 나이스 미치. 이건 뭐라고 쓰여있는 거고 트리키에라서 알아볼 수가 없다. 근데 되게 예쁘게 잘 되어있네. 제가 어제 오전 일정을 갈라타 타워 쪽으로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여기가 다 연결되는 길인가 봐요. 그래도 계획이 어긋난 덕분에 이렇게 예쁜 거울도 좀 걸어보고. 어우, 이거 맛있어 보인다. 이게 그래도 이스탄불을 좀 어떻게 여행할까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의도하지 않게 좀 구석구석을 많이 걸어다니게 돼서 개인적으로 재밌습니다. 어제 구경하고 갔던 갈라타 타워가 오른쪽에 있었네. 이번엔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가네. 길이 예쁜데 은근히 짜증납니다. 이렇게 은근 맨들맨들한 돌들이 중간중간에 있어가지고 어제도 미끄러웠는데 또 내리막이야 이건 또. 이유는 모르겠는데 미끄러지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어쨌든 내려오니까 뭐 이런 곳이네. 어제 왔던 카라케이까지 다시 왔는데요. 그 뒤름이라고 이제 얇은 빵에다가 이제 음식을 싸는 튀르키예식 그 음식도 먹어보려고 했는데 그 레스토랑도 오늘 일요일이라서 문을 안 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걸어온 동안에 뭔가 좀 스페셜한 걸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그 어제 왔었던 카라케이 수산시장 근처입니다. 아, 이거 뭐 일요일이라 가지고 문을 연 데가 없다. 그래도 이쪽은 영업을 좀 하는가 본데 맛있는 걸 하나 먹고 가볼까? 야, 이건 뭐 이렇게 봐가지고는 뭘 고려될지 모르겠네.
내려봐. 원맨. 없애. 예예예. 응? 이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거? 여기. 오우 전망 좋다. 제가 그저께는 라크 먹으면서 그 생선 요리를 좀 먹어보고 어제는 미디의 돌마를 비롯해가지고 좀 몇 가지를 먹어봤었는데 아 좀 제대로 된 생선구이 가는 거 먹고 싶어가지고 사실 여기 오늘 다시 올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동선이 꼬여서 여기까지 흘러와 버렸어요. 근데 올라가라 그래놓고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며 서빙 몰랐나? 진동벨 같은 거 누르는데 제가 그냥 메뉴판 셀프로 갖고 왔습니다. 한 열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15% 봉사료. 아 이것도 엄청 붙겠다.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으니까 좀 골라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Excuse me, I want to order this carnes cubech one, chupra one, yes, and cola. 일단 생선 중에는 도미가 맛있어 보여서 시켰고 그리고 새우 규베치를 제가 예전에 한 3년 전이죠 한국에서 먹은 적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한번 주문해 봤습니다. 여기 이스탄불이 고등어랑 뭐 멸치 말고도 새우도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좀 시간대를 애매하게 와서 그런지 지금은 조용하네요. 충전 좀 시켜. 응? 뭔데? 충전이 안 돼. 무슨 일이 오요? 아, 전기 안 들어온다. 아이고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빵이 일단 등장했고요. 다 먹으라.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이거 바로 찍어야죠. 오래간만에 새우 규베치 나왔고요. 되게 예쁘게 나왔는데 양은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이건 도미 구이입니다. 아 먹음직스럽게 잘 구워져 나왔습니다. 야 이거 규베치 진짜 오래간만인데 새우 하나 집어서 좋아. 새우가 진짜 탱글하고 식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추가 살짝 들어가 있는데 맵지 않아요. 오히려 향을 더해주는 정도? 향긋하고 뭐 대부분의 뚜르케 요리야 그렇듯이 이것도 빵에 얹어서 먹는 용도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먹어봐야죠. 뜨겁습니다. 특징이 잘 식혀 먹어야 돼요. 또 입천장 까야겠다. 빵하고 먹어도 맛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새우의 풍미와 향신료의 향을 충분히 느끼기 위해서는 저라면 그냥 빵 없이 먹겠어요. 와 새우살 진짜 탱글탱글하다. 식감이 그냥 예술이야. 새우가 어디가나 다 비슷한 맛이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튀르키예에서 새우 요리를 먹을 생각을 크게 안 해봤습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이제 규베치를 보니까 끓여서 주문했는데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 이거 벌써 마지막이네. 도미구이 손도 대기 전에 새우 규베치 다 먹어버렸어요. 아니, 도미도 딱할 때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집어보죠. 아 이거 이런 젓가락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포크로 하기는 어려워. 뭐 어쨌든 한 조각. 밖에서 나는 냄새인가? 살은 나쁘지 않은데 순간 비릿한 향이 났거든요. 다른 분들은 거의 못 느낄 거고 예민한 분들은 살짝 비슷한 향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몬즙 한번 뿌려보고 뿌려서 먹으면 별 차이는 없네. 아유 생선을 포크랑 나이프로 먹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익숙지 않습니다. 젓가락에 있으면 벌써 이 시간에 가시까지 다 바르고 다 했겠다. 생선구이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향신료가 들어가지 않아서 외국 음식이다 이런 걸 느끼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밥 대신 빵이 나온다든지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다른 주변 사이드 디쉬들이 좀 다르다는 차이? 그거 빼고는 한국 생선구이랑 큰 차이는 못 느끼겠습니다. 오히려 그저께 메르하네시에서 먹었던 생선들을 생각해보며 튀르키예 음식이라고 느낄 수 있는 독특한 향신료들이 들어갔다든지 좀 독특한 양념이 들어가서 이거 술안주인데 되게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생선구이의 경우에는 거의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생선구이 특징이 이 간이 안 된 건지 아주 약한 건지 제 입맛에도 싱겁습니다. 글쎄요 이걸 빵하고 같이 먹는 구조라면
뭔가 곁들여 먹는 소스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주변에 따로 나온 소스는 없거든요. 찍어 먹을 것도 없고 대부분 다 이렇게 빵하고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게 되니까 음식들이 짠 경향이 많았었는데 생선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이 서빙된 요 구성으로 봐서는 여기서 더 어떻게 특별하게 먹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고 나만 그래도 좀 재밌는 점을 찾을 수 있다면 이 튀르키예가 이제 어쨌든 땅도 크고 내륙 분들 같은 경우는 생선을 안 먹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여기 이스탄불에 와서는 이렇게 생선구이를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이건 좋네요. 어쨌든 창밖으로 보이는 경치는 되게 좋은데 이런 경치에서 생선구이 즐기고 싶은 분들께는 추천. 좀 이색적인 이국적인 맛을 원하시는 분께는 굳이 구이보다는 다른 해산물 요리가 좋을 것 같아요. 맛있게 먹고 나왔는데 그 밑에 15% 봉사료가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따로 봉사료를 안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제 생선 요리 두 가지 그리고 콜라 하나에서 총 960이라 나왔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생선구이가 이제 뭐 좀 친숙한 맛이어가지고 편하게 즐길 수 있었고 배를 타려면 어디로 가죠? 보니까 이쪽에서 배를 타는 것 같은데 아마 매표소가 이쪽에 있을 거예요. 여기다. 자 이제 제가 어디로 가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밝혀지겠네요. 멋진 곳으로 가보겠습니다.